이야, 됐어요. 여러 애들이 왔다 갔어. 다음날 손이 이렇게 되는 수가 있어. 진짜 여러 우리랑 동희도 혹시 자기 얼굴을 걔네는 개나라로 왔습니다. 네? 신비롭고요. 문 여세요. 오늘 밤 나인 채워줘. 제발. 이경실이라고요. 문 열었어요. 여. 13명이 뭉쳤다. 아이돌 그룹의 대명사 슈퍼주니어예요. 천진난만 뛰어내리고 물론 황홀 넘치는 강한 카리스마까지. 10대 소녀 팬들도 30, 40대 아줌마 팬들도 그들의 매력에 푹 빠져있다. 대한민국을 넘어 한류스타로 사랑받고 있는 슈퍼주니어가 온다. 스타의 집을 7시 습격하는 오늘 밤을 재워줘. 어머, 이번엔 초특급 아이돌이래. 그러나 오늘 밤 스타의 집에서 함께할 수 있는 MC는 단 3명. 아이돌 스타의 집에서 적절한 한 명은 누굴까? 재우려고 매트리스 하나 샀어. 어머, 저런 매력까지 감사해라. 이렇게 매트리스를 하나 또 새로 구입해 주시고. 자자자,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지금부터 이경실 씨가 얼마나 슈퍼주니어 집에 오시면서 연습을 했는지 공부를 하셨는지 알아봅시다. 네. 누구야? 이 친구? 아유, 우리 성민이. 말던데. 우리 아까 카메라 꺼졌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기해봐. 아, 내가 신동이를 몰라. 그래. 길게 먼저 이 두 분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해. 아니 이 성민이를 몰라? 오! 예! 예! 이상하다. 그래도 DJ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근데? 넌 이렇게 만져도 될 것 같아. 넌 이렇게 만져도 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신동이가 너무 살이 빠졌어. 진짜 너무 멋있어졌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빠졌다가 지고 있는 상태예요. 왜요? 아니 그래서 왜 가발을 구입했어? 아, 머리 하기 귀찮아가지고. 아, 한 번씩 봐봐.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몇 살이에요? 제가 23이요. 23? 그럼 제일 노령, 고령. 5분만 있는 거야? 어떻게 아니야, 되는 거예요? 13명이 다? 2층이랑 아래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1층에서는 은혁 씨랑 저랑 희영이랑 아, 3명 살고 1층에는 저랑 신동, 희철 그러니까 중국인 멤버 한경 그렇구나. 여기 2층으로 가는 문인가요? 건조대. 아니, 리얼하게 봐야지. 아니, 건조대 빨리 해야 할 게 뭐. 아, 근데 이런 것까지 아니, 뭘. 아니, 뭐, 아니, 아니 이거 선수, 건조 선수 있나? 팬분들이 팬분들 보세요. 아, 이거 저 좋아요. 캐릭터 양말이야. 아, 캐릭터 양말이야. 나는 예상.
지성 씨 때문에 웃겨 가지고 네, 네. 갑자기 팬티를 이렇게 뒤집더니 네. 저한테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아니에요? 아 진짜 진짜. 아이 그러면 나도 이제 막 손 들고 막 이게 헷갈리겠다. 이게 지금 현민이하고 예성이하고 서로 자기 거래. 자기 거 맞아? 확실해. 진짜요? 요코디 누나랑 할게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했던 거 보자. 잠깐만요. 뭐야? 왜?